돈을 제대로 쓰고 이렇게 돈을 쓰고 공짜 등록금 해가지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설부지한테 실조를 쓰는 게 다르냐. 북한 바꾸고 북한 통일화로 하기 위한 투자에 쓰는 게 다르냐. 그런데 이 단계에 와가지고 지금 이 단계란 건 뭐냐. 우리가 통일이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누가 느낄 수가 있어요. 통일이 눈앞에 왔다는 건 뭐냐. 설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통일은 또 돈을 많이 쓰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돈을 절약을 해가지고 좀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학교 들어갈 것 같으면 미리 등록금을 하나하나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일기에 써야 될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재정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통일이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다 공중에 날린다고 하면은 통일 기회가 막상 닥쳤을 때 통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복지 포퓰리즘, 세금 펑펑 쓰는 이 정책을 주장하는 자들은 좌익 세력들이에요. 핵심이. 그 종북 세력들이 그 중에 또 끼어 있습니다. 이 자들이 이런 이유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북한이 어렵게 되니까 잘못하면 저기 남한한테 먹히겠다. 남한한테 먹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남한의 재정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보조머니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지 못하도록 다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쓰도록. 그래서 복지 포퓰리즘은 바로 통일을 방해하는 운동입니다. 반통일 운동이에요. 통일, 바로 이게 뭐예요? 이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무슨 정책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게 맞는 거냐? 이거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이 될 때 가장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북한의 태도를 보고 그 다음에 남한의 민노당의 태도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민노당 이 하자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면 됩니다. 그게 북한과 민노당이 하자는 거는 그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북한과 민노당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을 존재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반값 등록금도 북한에서 열심히 선동하고 있어요. 광우병 북한에서 열심히 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사대강도 열심히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민노당하고 북한에서 북한 저축은행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는 성명 낸 거 보았어요? 항상 반대.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가가 한 이야기가 이 사람은 항상 악마하고 싸운 사람이니까 사탄하고 싸운 사람이니까 사탄하고 싸울 때는 무조건 반대를 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 술을 많이 마실 거라. 기독교 신자들도 악마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 술을 많이 마실 거라. 바로 이런 것. 그래서 좌익들하고 빨갱이들하고 싸울 때 제일 바보 같은 싸움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쓰는 거 보고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보 같은 게 일부러 인사 차린다고 아 북한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벌써. 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리가 없지. 일리가 없는 걸 알면서도 괜히 인사치레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부정을 해야 돼요. 전면적인 부정. 그래서 고민사항이 있을 때는 북한 방송에서, 북한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걸 열심히 보시다가 태도를 결정하면 틀릴 확률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악마가 하자는 건 무조건 반대합니다.